모유유산균, 질유산균, 이른바 여성을 위한 유산균. 정말 여성에게 좋을까요? 남성은 먹으면 안 될까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자궁이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비롯하여 다른 여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분들까지를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유산균 제품들이 있습니다. 일명 모유유산균, 질유산균, 자궁유산균 이런 것들인데요. 여성만을 위한 혹은 한국 여성을 위한 유산균이라면서 여성의 이미지, 자궁 이미지 등을 광고물에서 보여주죠. 그런데요, 그런 제품들의 거의 대부분은 단순히 여성용이라는 포장을 했을 뿐 실제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더 좋은 것이 검증된 제품들은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사용된 유산균이 질이나 모유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질이나 모유에서 분리했다고 해서, 질이나 모유까지 유산균이 무조건 살아가거나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 유산균이 무슨 연어처럼 태어난 것으로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런 무늬만 여성 유산균 제품들이 너무 많아져서 작년 2019년 5월에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물을 사전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그런 제품들의 여성 관련 표현 및 여성 관련 이미지를 삭제하고 제품명에 레이디, 우먼 등의 여성 타겟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에 질에서 유래한 균주 등과 같은 광고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반대로 레이디, 우먼 등의 여성 타겟 문구가 제품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질에서 유래한 균주를 사용했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2019년 5월 이후에 새로이 광고 심의를 받는 제품들부터 적용되는 거라 아직도 상당수의 무늬만 여성 유산균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죠. 그런 제품들이 유산균 제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서 기능성이나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품들도 모두 다 정상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건 맞고요. 개 중에는 분명히 잘 만든 제품, 괜찮은 제품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유산균 제품에 여성의 신체기관에서 유래한 유산균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 특화된 것처럼 판매하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여성의 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또 하나는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2020년 5월 현재 기준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산균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은 질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요.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은 유산균 증식을 통한 여성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요. 기능성에 질내 혹은 질 건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면서 여성 유산균이라고 하는 제품들의 기능성은 뭐냐? 그냥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인 것이죠. 기능성 문구에 질내 혹은 질 건강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꼭 식약처에서 여성 건강 관련으로 인정을 해야만 여성 유산균이냐, 여성 건강에 효과가 있는데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아직 못 받은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섭취하시는 분의 몸 상태나 체질에 따라 일반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도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질건강 관련으로 인정을 받은 진짜 여성 건강에 효과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든 그 제품들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 제품들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은 좀 양심불량이지 않나 싶네요. 자, 이번 시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제품은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와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 중 하나를 사용한 제품이다. 그 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성 문구에 질내 혹은 질건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간다. 그 두 가지와 관련이 없는 여성 유산균 제품은 무늬만 여성 유산균 제품이다. 무늬만 여성 유산균 제품들도 실제로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리스펙타나 유렉스에 비할 수는 없다.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는데요. 여성 유산균이라고 해서 남성들은 먹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성 유산균 제품, 그리고 무늬만 여성 유산균 제품 모두 남성분들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